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TV 아티스트 토크.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벽돌 책을 내신 분입니다. 너무 예쁘고 두껍죠?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하신 분인데 정직성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의 작품 세계의 대표적인 시리즈를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쭉 보시다 보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볼 수 있어서 저는 평소에도 아트북을 모으고 있거든요. 정직성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역시 오늘도 저의 기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추리닝 받으셔서 작가님 이거 트레이드 마크죠? 예, 편해서 계속 시각 예술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것이 너무 예민하고 피곤한 일이기도 해서 예의를 갖추는 선에서 이제 자켓을 입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평소에 일하는 때 입는 옷들을 계속 입는 편입니다. 작가님한테 재밌었던 게 성함이 정직성 작가여서 작가님의 이름과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작가님의 작품을 보신 분들이 남자 작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되게 많은 분들이 남성인 줄 아셨다가 착각했다. 네, 그 오프닝 날 같은 때 저를 보시고 되게 놀라셨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정직성이라는 이름이 본명이세요? 아니요, 그 작가명입니다. 아, 일부러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릴 때 그 박이소 작가님이 빌리 조엘의 어니스티를 직독직해한 정직성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제 즐겨 들었는데 원래는 빌리 조엘의 노래는 사랑 노래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직독직해를 했을 뿐인데 되게 묘하게 사회적인 느낌이 나는 뉘앙스로 이렇게 번안이 돼서 되게 박이소 선생님이 약간 가늘고 높은 남성의 목소리였는데 그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걸 들으면 너무 서글프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좀 뭔가 살만하지 않냐 이런 그 약간 반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하면 듣기 힘든 말이 아니라 매일 들을 텐데 저는 평소에 정말 많이 들었다 듣기 힘든 말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작가명으로 이제 쓰고 뭐 글도 쓰고 이제 작업하고 그러다가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만나면 저는 박이소 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6개월 정도 썼을 때쯤에 박이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 해에 나중에 뒤늦게 미술계에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름을 돌려드릴 수 없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계속 쓰게 됐습니다. 박이소 작가님은 생전에 한번 뵙지도 못했는데 깊은 인연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꼭 만나서 시시콜콜 서로의 이야기를 해야만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지도 못한 혹은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작가님 이름이 뭔가 정직성 딱딱하게 느껴지고 작품도 뭐 기계, 뭐 기계추상 뭐 이런 식으로 연립주택 뭔가 그림도 굉장히 각진 그림이라서 그래서 더 남자라는 이미지가 저는 강했었는데 근데 작가님 정말 이렇게 의외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새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아이를 셋을 키우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것도 굉장히 또 놀라운 포인트인 거예요. 앞에 남성적인 어떤 착각의 이미지에서 아이러니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름부터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직성이란 이름이지만 가명이고 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정직한 걸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셋을 낳은 엄마로서의 네. 작가라는 걸 그렇게 칭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셋을 낳고 아이를 셋을 키우면 확실히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되게 많이 자신이 닦여 나가는 것 같고요. 네. 되게 많이 비추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굉장히 굉장히 이기적으로 예술원을 불태우면서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전에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네. 달렸다면 아이가 저에게 보여준 저의 어쩔 수 없는 한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되는 제가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조율을 해나가면서 맡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시야를 열어준 부분이 있고, 작업에서도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준 부분이 있고요. 저는 작가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삶의 어떤 고난과 뭐 기쁨과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작가님처럼 그것이 내 삶을 또 나답게 만든 어떤 소재라는 생각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실제로 이렇게 소재가 될것 같아요. 작가님 43번의 이사는 정말 유명하던데요. 네. 그 작가님 연립주택 시리즈 보면은 그 제가 한번 써봤어요. 어느 동네 어느 동네인가. 예. 처음에 후암동, 신림동, 인사동, 봉천동, 망원동, 종로삼가 쭉쭉쭉 그래서 마지막에 베를린까지 쭉 연립주택 시리즈가 이어지던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이거 작가님이 이사 다닌 곳인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진짜요? 네. 언제부터 계산을 하신 게 43번이신 거예요? 대학 때? 대학 부터 그런 때부터. 거 하고요. 어머니가 중학교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되게 그때부터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집이 기울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가족들도 좀 이렇게 찢어져서 지내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여러 격동기를 겪고, 그런 와중에 이제 또 되게 이사를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아무래도 작업실을 따로 구해서 운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많은 공간을 이제 계속 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가진 자산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이제 되게 많은 몸으로 때우고 시간으로 때우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계산을 하다 보니 지금 한 46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년에 대체로 2년 계약들을 하는데, 근데 하잖아요. 공간이 작업실과 집 이렇게 되면 지그재그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거의 선술적으로 매해 이제 전시 아니 이사를 이제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집도 있고 작업실도 이사를 다니니까 네. 작가님 거의 이사의 달인 정도의 수준이실 것 같아요. 전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매번 이사를 겪을 때마다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난감하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계속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나는 어떤 역동성을 나에게 부여하는 되게 중요한 조건일 수 있겠다. 그림의 특성을 되게 만들어냈던 지점이 그런 치열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는 해서,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주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괜찮습니다만 어릴 땐 우라가 이사할 많았죠. 때마다. 화병이랑 그다음에 뭐왜 나는 흑수저 출신에 이렇게 힘든가 뭐 이런 식의 화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작가님의 중요한 시리즈 가운데 연립주택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시리즈가 됐으니까 그게 좀 승화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이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됐던 거는 직접적인 삶의 경험을 그림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리를 두고 다시 내가 볼수 있게 만드는 물리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성찰을 해서 좀 캄다운 할수 있고, 그리고 상황을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역시 되게 많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 객관화가 되는데, 그림의 형식이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와닿는 게, 저는 그림은 안 그리지만, 뭐, 일기를 쓴다든가 이런 거를 계속 했는데, 가슴 속에 울화나 분노나 이런 화가 글을 씀으로써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네. 특히 더 저는 그림의 특성은, 그러니까 말과는 다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강력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작가님, 요 두꺼운 책 가운데서도 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 제일 두껍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다 같은 색이고 다 비슷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특별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는 이게 구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구상이 아닌 거예요. 이 네. 작품, 연립주택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주로 이사를 다녔던 곳이 이제
봉천동 달동네에서부터 이제 월세를 시작을 했는데 학교 근처에서 사셔야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신념도 있었고 신념이라면 그 계급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 학교 다닐 때 되게 좀 강하게 있었고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한 부분이었던 게 작가님이 76년생이고 95학번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89학번이거든요. 96학번 정도 되면은 그때는 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학풍이 이렇게 될 텐데 작가님의 이런 이야기는 왠지 저의 선배나 저의 또래의 네.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학교에서 조금 소수의 어떤 특별한 경험들, 그 전 선배들과 네. 같은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정 형편 때문에 더 그런 문제식에 선착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림의 영역에서는 이제 민중미술과 형식주의 미술의 대립 이후에 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상에 관한 논의가 막 나오고 그러던 네네. 작업들이 되게 많던 그때 시절, 막 그러던 시기였죠. 네, 시기에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네. 되게 여러 가지 미술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되게 운이 좋았던 민중미술과 어떻게 보면 간념미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네, 그 뭔가 선택할 되니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네요. 네, 그리고 과연 저런 식의 이분법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버리고 또 이제 되게 일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노곤하고 안일한 것으로만 또 일상을 치부하기에는 나의 삶 자체는 너무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식 실험 자체보다는 오히려 내 삶이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나는 어떤 미술 형식을 그런 식의 이분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구현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탐색하기 좋은 시기였던 것 같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전시의 모든 작품이나 여러 가지 제가 진행해왔던 모든 작품들의 기저에는 그런 식의 대립을 뛰어넘는 그리고 회화의 추상성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계속 지속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추상 자체의 논의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제 삶이 분리가 되면 너무 공허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속한 계급이나 아니면 네. 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러나 추상성을 띈 뭐 그런 화면을 되게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어떤 계급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에 네, 일상의 순간에 순간에 되게 목도하게 되는 여러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그것을 단순히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라든지 그런 규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발생시키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그림에 더 집어넣고 싶고 또 어떤 구조 자체 뭐 그런 것들도 드러내고 싶고 그런 식의 어떤 추상성에 대한 욕구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그 연립주택 시리즈를 보면은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연립주택을 그렸다는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민중미술의 내용을 좀 차용했다고 할 수가 있지만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 관념미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군요.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그 당시 43번의 네. 이사 엄마로서의 어떤 좌절감 뭐 이런 것들이 투영된 그런 강렬한 그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면 회화, 그 모노크롬 회화에 대한 언급이기도 네. 하고 네. 또 기하학적 추상에 대한 언급이기도 한 네. 여러 네. 중층적인 레이어를, 개념적인 레이어를 갖게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과 비슷하죠. 아이러니하고 여러 가지 그 역설이 들어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작업이 되게 저를 처음에 이제 그 일으켜 세워준 그런 네. 좋은 고마운 작업이기도 했지만 네, 네. 막판에는 너무 주문 제작의 압력에 이렇게 좀 적응하지 못해서 너무 그 가정생활도 너무 불행하고 힘든데 이거 유일하게 이제 사회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가 막 이제 1m, 1m에 집 9채 넣으세요. 이런 식의 그 주문이 이렇게 밀려드니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빨리 이것을 이제 접고 그 다음 푸른 기계로 넘어갔어요. 근데 그때 또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그 연립주택 덕분에 큰애 둘째 아기 때 정말 돈 많이 들고 되게 그쵸. 아기 처음에 그 낳을 때도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그 시기를 잘 건너간 그 고마운 시리즈에 대해서 미술시장이라는 걸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관해서 어리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것물 들어올 때 놓져야 돼. 막 이러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이래도 돼? 이게 작가가 이래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질문 막 서른한테 던지면서. 네, 뭐, 이렇게 반복 재생산하는 해도 되는 거야? 거는 아니지 않나,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탐구할 게 되게 많았는데, 그쵸. 그때 그렇게 아, 닫아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아쉬워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이제 좀 그려보기도 했는데, 근데 양상은 그 당시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이 많이 지나가고, 당시에 어떤 그 사람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래서 뭔가 되게 다른 예, 양상의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만약 뭐 연립주택이나 공간에 대한 걸더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갑자기 푸른색으로 180도 변해서 이 또한 뭔가 반항과 반발과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작가님 설명을 하나도 듣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푸른 기계 시리즈가 있으실 텐데. 네, 푸른 기계도 이제 연립주택 시리즈 이후에 넘어갔는데, 네네. 그때는 푸른 기계는 영어 제목은 블루 칼라 모노크롬이에요. 그래서 푸른색이기도 하고, 푸른 칼라이기도 노동자 하고, 계급을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식의 거군요. 블루 칼라 모노크롬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를 그렸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계속 비슷하게 좀 관념적으로 우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속한 그런 계급에, 저희 가족이 속한 계급의 특성에 대해서 좀더 반영이 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이제 욕구는 있었는데, 제가 재혼한 남편이 엔진 정비를 하는 그 정비사예요. 그래서 정말 기계를 손으로 정말 만지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니, 기계 시리즈로 넘어가면서는 굉장히 저희 남편의 공간에 관한 훨씬 더좀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담기면서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변모하게 되는 측면이 그러면 그 있습니다. 공사장 추상에서 기계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반려자를 만나신 그 네, 시점이군요.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인간의 장부를 의사가 이제 고치듯이 소리를 듣고 엔진의 문제를 판단하고 그거를 고치고 하는 그 사람의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고, 그거를 그린 것이 그 약간 흐르는 식의 그런 터치로 이루어진 기계 시리즈가 저희 남편의 공업사에서 그 엔진을 수리하는 광경들을 그린 작품들입니다. 제가 작품을 볼때 이제 아트북을 좋아하는 게 작가님의 전 작품이 이렇게 망라돼 있는 이런 책을 보다 보면 뭐 어찌됐건 뭔가의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앞부분의 작품들은 굉장히 직선,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얘기했지만 직선적이었는데 오히려 기계 시리즈로 가고 더 차갑고 더 직선이어야 될것 같은 그림에서 곡선이 나오고 색깔이 다양해지고 막 되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계 시리즈로 가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선이 나올까? 저런 그런 퀘스천이 생겼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가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약간 관념으로만 생각하던 거에서 훨씬 더 실제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된 그런 것이 그림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면서, 아, 이것이 실제 삶에서의 실천과 머리로 아는 것의 문제는 되게 다른 것이구나.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꼈고, 지금의 반려자는 굉장히 평등하게 실천력이 되게 좋은, 그리고 되게 양육인 아이에 대한 관심이나 세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 영향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그런 식의 세계관이나 태도의 변화 같은 것이 되게 그림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깜짝 놀랄 변화가 갑자기 꽃을 그리신 거예요. 네. 아, 그 당시에 네. 2014년부터 이제 겨울꽃 시리즈를 그리기 네네.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아기를 2015년 그때 이제 막내를 낳으면서 여러 가지
뭐 해야 되나, 이제는 행복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 그리고 뭐, 아기를 낳은 엄마의 작업이 어떻게 이제 변모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꽃을 그리는 게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고 해서. 문제는 없는데 굉장히 놀라운 점프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과감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아기를 막내를 갖고 이제 1년 정도 작업을 이제 잘 쉬면서 이제 그 다음 시리즈에 대해 구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되게 좋은 반려자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되게 좋았겠죠, 표정이. 좋은 그러니까. 반려자. 예. 갑자기 애정이 근데 그 지점에서 더 묘한 약간 반발심 같은 거? 그러니까 여성이 꽃을 그리는 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근데 꽃이 아니게 그리면 되지 않나? 그래서 당시에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그 촛불 집회가 이제 되게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언론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보면 저는 밤에 핀 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군자의 매화에 빗대어, 그래서 그것을 전면 회화로 그려온 저의 형식과 연결해서 이제 겨울꽃 시리즈를 열었고, 그때 밤매화랑 새벽매화 동백, 그러니까 제 계절에 맞지 않 지만 아니면 봄을 가장 먼저 알리거나, 아니면 동백은 겨울에 가장 늦게까지 피는 꽃이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뭔가 삶의 가혹함을 이기고 피어나는 꽃이라는 테마가 저는 저의 삶의 메시지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반발심도 있어서 그래, 꽃 내가 그린다 어쩔 테냐, 뭐 이런 마음으로 꽃을 되게 한동안 많이 그렸고, 지금까지도 이제 꽃은 계속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저의 삶의 이력 때문에 여성의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성 자체를 가지고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근데 그런 틀로 제가 규정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한 개인,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 삶을 솔직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렇게 솔직하려면 어쨌든 제가 처한 상황, 여성이라는 상황 자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의 몇 면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 녹색 그 시리즈 있지 네, 않습니까? 녹색풀 녹색풀 시리즈. 시리즈는 또 너무 옛스러운 액자 안에 네. 담기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약간 올드한 틀에 담았다는 그 자체도 뭔가 그 계속 반발의 연속, 붉은 그림 그리다가 푸른색으로 아, 예, 오고 맞아요. 그런 어떤 반발의 연속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종의 그런 강조 표시 같은 걸로 옛날 액자를 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골동품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자개장롱도 되게 수집을 하지만, 해조 백자도 수집을 했었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런 그 골동 취향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화가니까 그 금박 액자, 이태리 액자가 필요할 거라고 이렇게 골동 사장님이 저에게 이제 하나 갖다 주셨어요. 거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생각하다가, 당시에 녹조 라떼 창고라고 막 이러니까 그 뉴스를 계속 봤는데, 그 녹조 라떼가 진짜 인공적인 모노크롬처럼 보였어요. 모노크롬 회화. 저걸 그려야겠다. 근데 이태리 액자로 되게 강조해서, 이거는 그쵸. 되게 중요한 거야. 현실의 차원인데, 그것이 계급적 갈등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아픔인 거잖아요. 그럼 그쵸. 되게 다른 종류의, 어떻게 보면 모노크롬인데, 이것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렸던 작품이고, 근데 그때 제가 작업실을 곤지암으로 이사를 가면서 되게 이제 잡초와 씨름을 하는 데여가지고, 잡초의 풀과 이제 고인물의 풀장의 풀, 이런 거를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조응을 해서 풀을 영문으로는 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녹색 풀 시리즈를 이제 그렸었죠. 그렇게 시작된 액자였군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 변모한 시기를 좀 보시면, 이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아이기를 낳았거나, 아니면 반려자를 만났거나, 뭔가 그런 식의 저의 삶의 몇 면이 되게 변화하는 시기에 그렇네. 맞춰서 되게 그림이 많이 그러네. 변하고 있고, 제 개인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죠. 형식적인 완성도를 갖춘
압축적으로 저의 삶을 그냥 드러낼 수 있는 형태, 뭐 형식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있고 그거는 지금까지 관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렇게 나의 어떤 나의 이야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걸로 승화시키는 도구를 가졌다는 면에 있어서는 화가가 참 부럽네요. 네. 근데 저는 작가님 그래서 작가님이 정말 회화 위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제 이 아트북 뒤쪽에 보니까 도자기를 또 뜬금없이 빚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이 주는 그런 평면성 말고 이렇게 점유하는 그런 느낌 중에 흙이 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발표할 마땅한 전시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다다음 달에 8월에 오픈하는 개인전에 아마 그 도자기 테라코타 작업들을 지금 전시를 하게 될 것 같고 글씨 작업도 그렇고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새로 처음이십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 작품들은 이제 미공개 작품들이었는데 이제 책에는 물론 이게 나래야 이기 때문에 다 수록을 했지만 실물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 개인전에서는 좀 규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네.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언제쯤 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인사동 갤러리 밈에서 네.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시를 진행합니다. 완전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여러 층의 저의 모습, 그러니까 페인터로서 계속 막 이렇게 네. 보여드렸던 모습 사이사이에 저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구체적인 작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전시 제목도 이제 중첩된 삶, 레이어드 라이프라고 해서 올해 이제 4월에 스틸 라이프하고 좀 대꾸를 이루는 전시를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될 예정이에요. 작가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지금 2인전 하시는 자기 회화 이야기를 할 때가 됐는데 작가님이 이제 그 녹색풀 시리즈 이후에 현대 자개 회화라는 걸로 갑자기 물성이 다른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풀과 숲과 이런 것들, 잡초와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그림을 그리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 저는 이제 계속 자개장 수집을 하고 도자기를 수집을 하고 그래서 한 자기 덕후 생활을 한 10년 정도를 했어요. 아, 그 전에? 네. 왜냐하면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집을 따로 분리해서 나오고 막 너무 힘들고 너무 돈도 없고 막 이런 와중에 집기를 넣어둘 곳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아마 한남동이었던 것 같아요. 한남동에 한 할머니가 이제 5층 빌라 맨 위에 자개장이 있는데 그거를 무료 나눔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와서 쓰게 됐어요, 제가. 저는 이제 계속 이사를 다니니까 집기가 다 없어지고 막 다 이렇게 뭔가 되게 그쵸. 넝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자개장에 집에 딱 들어온 순간 그 존재감이 그리고 너무나 약간 그 방의 주인인 제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고 되게 그 힘들게 잠이 들 때 거기에 있는 그 거북이와 공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되게 위안을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도대체 이 그림의 힘은 뭘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막연히 되게 자개에 빠져들어서 자개 기물을 되게 수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수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자개에 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찾아다녔는데 근데 생각보다 정말 너무나 감탄할 만한 좋은 공예품이 너무 많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운명 같은 그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되게 커져서 그래서 그 전에 시뮬레이션 해본 것들 중에 하나가 밤매화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그릴 때는 자개를 제가 직접 작업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자개로 된 거, 매화가 핀다면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렸던 시리즈, 열었던 시리즈가 이제 2014년도 밤매화 시리즈였고 네네. 덕질은 2010년부터 이미 시작을 해서 근데 많은 페인팅에 그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봉 선생님 만나서 그래서 이제 작업에 관해서 되게 한 5시간 정도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제작 후원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됐고
제가 오칠이 되게 옷이 오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옷이 오르는 사람이 따로 있죠. 알러지 반응이 좀 되고 그 옷 알러지가 있으시군요. 예, 예. 근데 한번 된통 겪고 나서는 무서워서 네네. 그냥 이제 그냥 자개 작업만 이제 계속 자개를 붙여서 쪼개서 붙이는 작업. 까지 제가 하고 그걸 이제 실방으로 옮기면 선생님들이 오치를 이제 해주시는 그런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고 네. 저는 오치 중에서도 그냥 가장 순전한 그 검은색의 오칠에 빛나는 자개로 하는 그림이 제가 계속 해왔던 페인팅의 성격 그러니까 되게 강한 밑색을 칠하고 위에 평붓으로 그리는 그런 페인팅의 성격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빛을 다루는 것이 한국 현대 회화 추상의 세계에서의 빛의 중요성이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런 것들과 연결해서 일상적인 숭고를 표현하기 너무 이게 매체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물성이 굉장히 매료되었기 때문에 자개를 10년이 넘게 사랑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붓질처럼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쪼개기를 하게 됐죠. 정말 고된 작업이시군요. 지금도 목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이게 펄이 있어서 되게 반짝이기 네네. 때문에 되게 눈의 반사 때문에 좀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고 아이고, 그런 아이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작가님 지금 자기 얘기하실 때 엄청 신나하시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작업들하고 뒷작업이 조금 다른 거는 자기 작업은 작가님이 10년 정도를 좋아서 또 수집하던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덕후로서 좋아하는 재료를 가지고 작업을 하신 거라서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자개 장롱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그림에서도 약간 그런 거 연결해서 좀 인물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가상의 인물이든 가상의 동물이든 어떤 상징이든 간에 네. 제 삶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서 어떤 측면을 드러내게 하는 데에 네. 그런 상징들이 좀 더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 바뀔지 되게 궁금합니다. 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큼 네. 그림도 되게 바뀌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자개 작업은 제주도의 그 비자림 숲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작품이고요. 네. 자개가 이제 원산지별로 색깔이 되게 오색까지 색패를 포함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들이 조개의 생산지 별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요거는 약간 핑크빛이 감돌고 초록색, 푸른색, 네. 약간 어두운색, 밝은색. 어느 곳에서 나온 그 조개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작업을 할 때는 이런 그 다양한 색깔의 조개를 작은 통들에 담아서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서 색깔을 팔레트에서 색을 고르듯이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하는데 자개가 대체로 한 엄지손가락만한 크기 정도의 모양의 약간 유선형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붓 하나 정도의 붓질 하나 정도로 생각해서 그것을 태점을 찍듯이 혹은 뭐 피렉을 그 조절하듯이 칼로 이렇게 조각을 해서 그 사이로 이제 조절을 하면서 그 피렉의 강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개를 다 붙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붓질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저는 숲을 그리지만 숲의 그런 그 나무의 세부를 다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그 공간의 그런 깊이하고 빛이 뒤에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식의 네. 공간의 잔상을 네. 추상적인 형태로 담아서 보시는 분들이 뭔가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사색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었고요. 예. 그리고 약간 병풍을 연상케 하는 그렇죠. 비율로 네. 이제 여러 점의 그 작품을 제작을 해서 네. 그래서 풍경이 펼쳐지는 형태에 관해 생각을 하면서 제작한 작품입니다. 네. 비자림의 바람이 확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네. 이 지금 선들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가지이기도 하면서 이제 바람이기도 한데요. 예컨대 이제 저 작품의 경우에도 네. 이제 파도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약간 바람 자체를 형상화했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나달이나 아니면 산맥을 연상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모티브로 삼는 제주도의 검은 빛과 그리고 그곳에서 느꼈던 강렬한 자연의 에너지에 관해서
모티브를 삼은 대상의 특성을 수출해서 그림을 그리지만 네. 그것을 제가 규정하는 방식대로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이 에너지 자체를 느끼시면서 감상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물성을 자기에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네, 저희는 이걸 보고 공예를 떠올리지만 작가님 이게 공예가 아니라 어떤 자기라는 물성을 가져와서 지금 회화적인 실험을 하시는 거라고 봐야겠죠. 공예다 회화다 이런 식의 부분 자체보다는 네네. 이 재료가 갖고 있는 우리 민족과 함께한 되게 긴 시간이 네.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공감대와 보편성을 네. 네. 제 작업에 끌어오고 싶은 선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뭔가 더 왜 우리 같은 땅에서 같은 그 공기를 숨쉬면서 그리고 비슷한 역사적 맥락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떤 물질을 대할 때 비슷한 정서적 그 공감대를 이루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정형화된 패턴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열려 있는 형식으로 그것을 지금 시대의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화면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알겠습니다. 아 이제 정직성 작가님의 현대 자개 회화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해 없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가님의 어떤 연립주택 시리즈라든가 기계 시리즈 와 이 작품이 너무나 대비된다고 할까? 굉장히 점프가 굉장히 많았어서 그 연장선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퀘스천이 많고 질문이 많았는데 뭔가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든 전 자기든 지금 제가 속한 여기에서의 저라는 사람의 좌표가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작품을 감상하실 때 제가 권하고 싶은 바는 그 작가가 어떤 위치에 어떤 조건 속에서 작품을 해나가는지에 관한 그런 맥락을 함께 살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